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동기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동기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기속도로 돌아가는 기기를 우리가 동기기라고 하게 됩니다. 아, 동기속도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저희가 이렇게 전기를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회전을 하게 됐죠. 내가 넣어준 전기랑 실제 회전하는 거랑, 즉 넣었을 때 돌아가는 거랑 이 안에 실제로 돌아가는 게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이 동기속도와 실제 회전자 속도가 말이죠.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는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안에 돌아가는 회전자가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자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N극, S극.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코일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덩어리, 예를 들어 크게 세 덩어리가 있을 때 이제 한 바퀴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이제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돌아가는 것과 밖에 있는 파형은 반드시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넣었을 때 따라 돌아가는 거지만 유도 전동기는 자 이거는 내가 돌아가야지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해서 동기 발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동기 형태도 있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동기 전동기라고 부르게 되고 뒤에서 조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동기 발전기에 그럼 기본적으로 속도는 무엇인가? 동기 발전기의 속도는 P분의 120F라고 해서 동기 속도는 이렇게 계산 하게 됩니다. 극수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이거는 동기 유도 전동기 할 때 우리가 했던 건데요. 맞아요. 이게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항상 동기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먼저 식 4-1에 되어 있고 이것은 자석이 회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전 계좌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는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은 회전 계좌형입니다. 왜 그러면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느냐? 이게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실제로 전기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여기 전기자 부분인데요. 전기자를 고정시킴으로써 전기자가 큰 전기가 나오는 것을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 동기발전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형 발전기에 대부분이 다 이 동기발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이런 것들 다 사실상 동기발전기입니다. 돌아가는 거에서 전기를 뽑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 대가 조그마한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을 만큼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바로 큰 전기가 만들어지는 만큼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전기를 빼는 것이 좋고 따라서 전기자를 돌려서 거기에서 전기를 빼는 것보다는 이 계좌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빼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주변 속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바깥에서 볼 때 속도는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 주변 속도라고 하는 것은 파이 d하고 60분의 n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경은 d고 그 다음에 60분의 속도 rpm 분당 회전수를 하게 되면은 요거 파이에다가 d 하게 되면은 원에 둘레가 되죠. 원주가 된다는 거죠.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원의 둘레에다가 60분의 RPM,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RPS, 초당 회전수를 곱하게 되면 분당, 그 미터 퍼 세크, 얼마나 많이 그 주변 속도가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전기자 권선법이 있습니다. 전기자 권선법, 몇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다가 전기자를 감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집중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포
조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딱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절권은 무엇이냐? 여기 겉에다가 감을 때 이 안에 있는 거 N극, S극 이걸 우리가 극피치라고 하거든요. 이 극피치가 180도인데 코일에 감는 각도는 이 180도보다 조금 더 좁게 180도와 같게 감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감게 돼서 전절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단절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감는 겁니다. 이 코일 피치와 극 피치일 때 코일 피치를 조금 더 짧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짧을 단자를 사용하게 되는 권을 우리가 단절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전절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절권을 사용하는 게 3고조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3고조파, 이 안 좋은 파형이거든요. 3고조파가 제거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게 되느냐? 바로 파형이 예쁜 파형이 나오게 되죠. 파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반면 집중권이라고 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슬롯 하나에다가 코일을 여러 덩어리를 넣는 것을 우리가 집중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여러 개 이렇게 퍼뜨려서 넣는 것을 분포권이라고 하게 되죠. 유기기전력은 이 집중권이 더 크게 됩니다. 즉 반으로 나눴을 때 전절권이랑 집중권이 유기기전력, 전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인 경우에는 전기는 많이 만들게 되지만 이 고질적인 문제, 파형이 안 좋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단절권과 분포권은 앞에 있는 것보다 파형, 저기 기전력은 더 작지만 3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전기자 권선법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저기 직류에서 우리 바로 전기자 반작용을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N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S극이에요.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주자속이 다 가지 않고 일부는 이렇게 손실되게 되는 거죠. 이 손실이 있어서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고요. 주자속이 감소하게 돼서 발전기일 때는 기전력이 약해지게 되고 전동기에는 토크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동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동기기의 예를 들은 동기기에서는요. 이게 자속 N극, S극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둘 N극 예를 들어 나오고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는 자속이 이 밖에 전기자가 감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자 얘는 나오게 되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오게 되죠. 그럼 원래 N에서 S극으로는 여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원래 만든 N과 S의 자속과 함께 여기 양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속 때문에 원래 10만큼 만들어지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장이 자속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자속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증자 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에 N극이고 이쪽 S극일 때 자, 이때는 자속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방해하게 되니까 이때는 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가 감자 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쪽에는 이렇게 누워있게 된 경우 N에서 S극 그러니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자, 이때 자속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차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에서는 자속이 감소하는 걸로만 배웠거든요. 감자작용만 배웠는데 이 동기기에서는 자속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0도로 되는 교차 자화작용도 있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증자작용과 감자작용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위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하시죠. 자, 제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양쪽에 이렇게 V 모양을 했습니다. 이 모양을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그어보십시오. 자, 빈종이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그어보셔도 됩니다. 양쪽에 제가 이렇게 VV 모양을 했습니다.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있겠죠. 여기다가 I, I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고요. 자, 왼쪽 두 개,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죠. 왼쪽에 있는 두 개가 바로 발전기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발전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요, 여기가 전동기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돌기 때문에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여기가 180도, 그 다음에 여기가 270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는 어떤 거냐, 전류가 전압보다 더 앞선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 경우, 이쪽은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 경우, 이쪽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는 전동기 때는 두 가지고요. 발전기일 때 두 가지에서 발전기에서 전류가 앞설 때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동기에서 전류가 앞설 때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판 위에다가 우리가 감자 좀 구워 먹죠. 여기다가 감자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판 위에 감자. 그럼 판 밑에는 뭐가 될까요? 이 반대니까 증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은 발전기에서 전압이 앞설 때 무슨 작용이 일어나느냐. 발전기에서 전압이 앞설 때는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전압이 90이고 전압은 180이고 전류는 90이니까 발전기에서 전압이 앞설 때는 감자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전동기에서 전류가 앞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럼 여기 딱 보게 되는 거죠. 감자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전기자 반작용 암기 표가 여러분 그림 4-5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기기는 뭡니까? 바로 발전기 아니겠습니까? 1번이죠. 2번.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S를 회전시키는 동기 발전기는 회전 계좌법. 아까 계좌를 회전시키니까 회전 계좌법이라고 부르죠. 3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전절권은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4번은 그래서 해당되지 않죠. 전절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동기 발전기를 회전 계좌용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아니에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죠. 계좌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4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5번. 6극 36슬롯 3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 자, 이렇게 매극 곱하기 매상 하게 되고요. 분의 슬롯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 계산할 수 있고요. 지금 6극 그 다음에 3상이라고 했으니까 6극 3상 한 다음에 총 슬롯이 36이니까 12분의 36 하게 되면 3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18분의 36이죠. 그러면 2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60Hz 2만 kVA 발전기 회전수가 1200이라고 하면 이 발전기의 극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극수. 우리가 NS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죠. 120F. 지금 극수가 얼마입니까? 극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NS는 얼마예요? 1200이죠. 1200이라고 할 때 P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60이 되게 되면 이거 1200 만들려면 얼마? 극수가 6극이어야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동기속도 1800 주파수 60Hz일 때 동기발전기 극수. 이거는 우리가 하나 외우라고 했죠. 4극 60Hz일 때 1800rpm이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극수 10 동기속도 600일 때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 8번에 동기속도가 6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극수가 10, 10분의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얼마 주파수. 자, 이때 얼마가 600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얼마? 10 약분의 12에다가 얼마 곱했을 때 50Hz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죠. 9번. 60Hz 동기전동기가 2극일 때 속도는 얼마큼이 되는가? 2분의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3600. 3번이죠. 10번. 극수가 10, 주파수가 50Hz인 동기기의 매분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극수가 10이고 주파수 50입니다. 10이고 50이게 되면 600이 되죠. 답은 4번. 11번. 전기자 지름이 0.2m의 직류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서 주변 속도 구하는데 1.5kW는 관계없어요. 자, 주변 속도 V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D 하고 60분의 N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지금 파이는 얼마큼이 되는가? 얼마큼이 됩니까? 파이 D라고 하게 되는데 파이 곱하기 D 하게 되면 0.2 곱하기 60분의 N 속도는 지금 1800이 되죠. 자, 계산합니다. 18.82
미터 퍼 세크입니다. 답은 2번이죠. 12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짧게 하게 되면 고조파가 제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조파가 제거돼서 파형이 개선되게 되죠. 13번. 다음 중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어떤 거? 단절권과 함께 분포권 사용하죠. 답은 2번이 되죠. 14번. 동기발전기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를 많게 한다. 단절권 및 분포권. 전기자 철심을 4슬롯, 4구슬롯으로 한다. 3번에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합니다. 15번. 동기발전기의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무엇이 되게 되는가? 발전기에서. 자, 지금 동기발전기 보게 되면 요거 한번 표 볼까요? 발전기에서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 그러니까 전류가 90도 늦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류가 90도 늦을 때 감자작용이죠. 전압이 더 앞설 때는. 16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좌표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 오른쪽은 감소했을 때 편자작용을 이루는 거.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거. 이거 우리가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교차자화작용.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17번. 삼상 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해서 2분의 파이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전류가 늦게 되면, 발전기에서 전류가 늦게 되는 거 무슨 작용? 감자작용입니다. 답은 3번이죠. 18번. 삼상 교류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해서 발전기에서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 90도 늦은 전류가 있다. 감자작용, 그쵸? 1번이죠. 1번. 자극축과 일치하고 감자작용. 19번. 동기발전기에서 90도 뒤진 전류가 흐를 때, 동기발전기에서 90도 뒤진 전류가 흐를 때 감자작용.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물어보고 있는데 다들 물어보는 그 문장의 형태가 달라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제 표 하나 그리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20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증자작용 있죠? 감자작용 있죠? 그 다음에 교차자화작용 있어요. 근데 1번에 포화작용 이런 말은 없죠. 1번이 답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동기기의 대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 동기기 전절권, 단절권 핵심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